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이죠. 오늘도 다 같이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유니스스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고주알을 이렇게 대충해 주시는 거죠? 아, 고주알 이렇게 하나. 고주알. 네, 조금 전에 핫된 얘기가 짜증이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MBC를 말입니다. 9시 20분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어떤 분도 본 분이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여기, 봤다고 여기 부모님께서 보셨다고 그러는데 네. 바로 이렇게 건너 건너니까요. 제 바로의 지인들은 네. 아무도 본 분이 없더라고요. 아,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보신 분 계시면 인증 좀 해주세요. 예. 인증 좀 해주시고요. 예, 지금 애타게 시청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엔젤 장학님께서 지상파 진출하셨는데 저 보고 안 보셔가지고 좀 속상해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좀 힘이 없게 고주알 돌려서 고주알 이렇게 저희 엄마 아빠가 봤으니까 그러면 됐죠 뭐. 예, 예, 그렇습니다. 안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뉴욕시장 어제 저는 또 새벽에 잠이 깼어요. 그래서 나스닥을 봤더니 이거 뭐지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더 좀 심각한 상태로 막 감이 됐어요. 주시장이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요 최근 들어서 이제 나스닥이 급등락이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한번가 훅 떨어졌던 날이 있었는데 오늘 또 다시 3%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3,100포인트도 겨우 지켜나는 모습이었죠. 실제로 보면 사실 나스닥과 S&P 500은 하루 종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다우만은 어제도 사상 최고가를 장조해 갔다가 막판에 좀 밀려나가는 모습입니다. 유가 바로 밑에 보시면 유가 7%, 8%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에너지 주가가 같이 좀 떨어지면서 밀려나가면서 모처럼 다우지수도 좀 0.5% 하락을 한 것이 어저께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금값이 사랑스랑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겠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보면 여러분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달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US 달러가 상대적으로 모든 화폐 가치 대비 US 달러가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이 조금 약해지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 가치 약해지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그만큼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죠. 지금 사실 작년부터 시작해서 달러가 좀 당분간은 약세의 흐름이 보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물론 이제 박스권에 갇혀있는 움직임이기는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다시 좀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시장이 또 약간 주춤하자 그동안 또 조정을 보여왔었던 금값의 상승 흐름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 요즘 보니까 기사에서 네. 금이 그래도 이전보다 좀 싼 가격으로 내려와서 금을 또 많이들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작년에 한참 비쌌을 때 2000달러 막 찍었었거든요. 네네. 그때에 비하면 10% 정도 내려 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튼 금과 비트코인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일정 수준의 어떤 자산 가치 일부로서 금을 사거나 네. 일정 수준 일부에서 비트코인 하는 거죠. 그거를 방향성을 보고 지금 엄청 적극적으로 사는 거는 진짜 그런 분들만의 상품만 하는 사람의 영역이죠. 보통 저를 비롯한 보통 개인 투자자들의 영역은 저는 감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또 국제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그렇고 해외 시장도 그렇고 금융주들의 강세가 또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 속에서도 유일하게 또 빨간불을 켜는 몇몇 섹터 가운데 어제도 금융주가 있었죠? 네, 많지는 않지만 금융주 섹터는 또 최고가를 갔습니다. 네. JP모건 체이스가 어찌된 건 블루칩입니다. 뭐 JP모건도 있고 골드만삭스도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조금씩 더 올라갔고요. 최근 들어서 하여튼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시티그룹인데요. 네. 시티그룹도 많지는 않지만 어저께 또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금융주가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가 쭉 흘러내렸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섹터는 무슨 수익 예상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메이저들은요.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유가의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산업재 섹터가 어저께 전부 다 상대적으로 좀 재미없는 모습을 보인 것이 어저께 하루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제가 이제 기름을 넣으러 가면은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유가의 상승에 정말 정말 빨리 연동이 되는 게 동네 주유소 가격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이게 바로 연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유가가 7% 넘게 급락. 네네. 이거 다시 또 조정의 시장이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어저께 이제 유가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몇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요. 네. 지금 수요가 줄어드는 것 때문인 게 아니라 공급 사이드거든요. 아. 미국에서 원유 생산량이 좀 늘어났고요. 네. 두 번째는 원유 재고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발표되는데
원유 재고량이 좀 늘어난 게 있겠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상품은 이제 달러랑 반대가는 경우가 좀 왕왕 있거든요. 근데 US 달러가 좀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약간 좀 그 가격 논리에서 조금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원유 생산량을 좀 낮추면서 여기에 따라서 가격들이 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생산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또다시 이제 반대로 유가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어제 또 시장, 특히나 나스닥 시장을 크게 흔들게 만들었던 원인이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30년물 국채금리도 엄청나게 좀 급등을 했어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2021년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 주시장의 화두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경제활동의 재개, 하나의 변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금리의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어저께도 얘기해드렸지만 인플레이션, 하이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용납을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기준금리는 아직 아니지만 어떤 중요한 것은 금리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급하게 올라가는 거죠.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는 건데 지금 또 1.7 갔으면 또 좀 내려가고 올랐다 갔다 하는데 어저께 또 하나의 또 상징적인 의미 1.75까지 갔었거든요. 장중에. 그러다 보니 이게 1년 작년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14개월 만에 최고를 갔고요. 30년물은 2.5를 넘어섰는데 이게 보면 엄청 높은 게 아닙니다. 30년물 해도 2018년, 19년에 이거보다 훨씬 3% 위에 계속 있었거든요. 아직 멀었지만 여하튼 방향성이 보면 딱 뭔가 급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기울기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죠. 그렇지만 결국은 다 익숙해지는 금리 수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 가운데서는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볼 텐데 사실 뭐 이게 77만 건이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움직임을 보면은 계속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매번 이제 목요일날 방송할 때를 본부장께서 뭐 76자를 본다, 뭐 안 못 본다 하지만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미국의 고용 시장은 좋다 안 좋다 아직 안 좋은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상식적으로 한번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미국에는 일자리가 1억 5천만 개가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일자리가 1억 5천만 개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1억 네. 5천만 개. 근데 지금 얼마가 있냐? 1억 4천만 개가 있어요. 좀 작년에 더... 줄어들었을 때 1억 3천만 개로 줄어서 2천만 개 날아갔다가 1천만 개가 회복됐어요. 1천만 개는 아직 없어요. 언제 다 회복되느냐? 보면 1천만 개로 그대로 회복되면 그 수준이 내년 정도로 보는 거죠. 이렇게 3.5 수준 가면 그 수준 바로 가는 건데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주 동안 저희가 미국 시장 쭉 보면서 주간 단위로 베스트 그리고 반대로 좋지 못했던 워스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을 오늘 정리해 볼 텐데요. 화면으로 일단 여섯 종목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베스트 종목으로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리고 익스피디아와 홈디포 보도록 하겠고요. 워스트 종목으로는 플러그 파워와 NRG 에너지 마지막으로 엑소모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스트 종목에 포함된 플러그 파워는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내내 자주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이제 어제에도 주가가 7% 넘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뭐 기사 나오는 거 봐서도 일부 악재에 그칠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 일단 단기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안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손을 들었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숨긴 게 아니고 시인한 거죠. 약 4년 동안 분량의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뭔가 바뀌겠죠. 다 작성하게 되면.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에 있다 유행이 나오고 있는데 코엔 같은 기업들은 악의적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오히려 매수한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트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의견을 철회하는 등 나쁜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회를 보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도 주식을 매수해야 될까 아니면 보류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저도 답이 없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다. 네. 첫 번째. 왜냐하면 이거의 모든 결론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한번 작성하는 게 오늘 해서 내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언제 결론 난다는 게 없고 기한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조사에 또 조사가 이어지는 그런 수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면 그 수많은 소송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제는 최소한 수개월 정도 걸려서 끝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만약에 보유하시지 않은 분들이라고 그러면 그게 끝난 다음에 매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도 역시 막 잘라내는 게 아니고 상황을 보시면서 일단은 뭐 손절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위안이 안 되겠지만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거라는 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사실 플러그 파워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제 다른 기업들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플러그 파워는 어쨌든 그 부분을 인정을 했고 이게 그 과정의 문제 중에서 이제 고의적으로 한 부분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 악재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에서는 워낙에 그 소송 관련하는 소송이 굉장히 많죠.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얼마나 큰 또 비용이 발생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부분도 또 다른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니콜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다 모르시겠지만 엄청나게 소송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니콜라의 주식에 대한 부분들이 트레이 밀턴이 뭔가 뻥을 쳐갖고 이렇게 불린 거 아니냐는 그 소송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머리 아픈데 지금 저희가 이제 아무도 보지 않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플러그 파워하고 리콜라의 특징이 뭐냐면 국내 기업에 투자했다는 거에 따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뢰를 느끼고 있는데요. 어제 리콜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절반을 주식을 파는 그런 공포였거든요. 약간 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참여했지만 언제 발을 뺄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워스트 종목으로는 플러그 파워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NRG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NRG 에너지가 주간에 14% 넘는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회사 본사가 어딨냐면요. 바로 텍사스에 있습니다. 텍사스에 있어서 기온 때문에. 예, 기온 때문에 이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전기 공급이 안 돼갖고 말이죠. F-150 트럭에서 전기를 빼어갖고 히터를 켰던 어떻게 진짜 저희가 평생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그림을 그런 상태로 갔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텍사스에 있는 집들이 단열재가 포함이 안 돼 있답니다. 제가 확인해봤더니 원래 텍사스가 좀 더운 지역인가요? 저는 안 봤어요. 중간 지역이니까 엄청 덥죠. 엄청입니까? 엄청? 어떻게 그렇게 엄청 더웠죠. 엄청 더운데요? 네. 근데 단열재가 없어갖고 그냥 추위에 바로 노출된 거예요. 집 자체가. 그러니까 춥고 하는 데다가 이제 그 난방이 안 들어오니까 차에 그 히터를 꽂아갖고 들어올 정도까지 어려웠었는데 바로 이 회사가 그 중심에 있었던 전략회사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회사 운영이 안 되면서 손실 보고서가 발표됐거든요. 대략적으로 7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 회사 1년치의 수익이 5억 달러니까요. 5억 달러의 150% 달하는 손실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가 많이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당분간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 갖고요. 개인적으로 혹시 관련한 분이 계시다 그러면 조금 당분간 어렵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올해 작년 말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좋았죠. 이제 이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좀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7억 5천만 달러 손실 정도면 솔직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거에 그 혹시 교수님 어떤 기업이었죠? 그 퍼시픽 가스 뭐 PEG요? PEG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산불 때문에 이제 폭망했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의 피해거든요. 회사 규모만 차이가 있는 거지 굉장히 큰 규모의 손실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자체적으로 떠안기에 뭐가 문제 있어 보니까요. 뭔가 정부가 도와주거나 이러지 않으면 상당히 회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인 거잖아요. 자연재해. 갑자기 추워진 거니까.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까요? 보험 가입해서는 그 보험사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보다 연쇄적으로 그러면 일단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워스트 종목은 텍사스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손실을 좀 크게 보아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락한 NRG 에너지 확인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엑소모빌을 볼 텐데요. 엑소모빌이 그동안의 흐름 뒤로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또 이 가운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이 유가도 급락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래서 늘 겸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수님이 늘 엑소모빌 할 때마다 제 얘기를 하셔갖고 뭐 잘 찍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드디어 조정을 받았습니다. 크게 받았죠. 일주일 동안 7.34%의 주가가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워스트 세 번째 호표였는데요. 유가가 빠진 게 직격탄이죠.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많이 빠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혹시 이걸 팔아야 되느냐 더 보유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아시겠지만 항상 EPS를 제가 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EPS 추정치가 기존의 2.02에서 2.81로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잠깐 빠졌다고 해서 파실 게 아니고 조금 더 버티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배당이 여전히 나오기 때문에 배당을 받아가시면서 일단은 그걸 좀 즐거움 삼으시면서 이 어려운 구간을 한번 헤쳐나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계좌에 금융자금 에너지가 없으면
또 한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꼭 가져가시기를 다시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장본부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안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투자 의견, 그 IB에서 내놓은 투자 의견들을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텐데요. 지금 최근에 3월 달에 나왔던 투자 의견만 보더라도 매수와 보유 의견 가운데 목표 주가 메릴린치에서 지금 3월 16일에는 $90 제시했고, 그렇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에서는 $65,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네요. 그리고 최근에 뭐 62, 71 이렇게 많이 제시가 됐고, 가장 낮은 목표 주가 수준이 $55 정도입니다. 현재 주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한데 이건 좀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있네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불과 3개월 전만 해도요, 엑슨모빌에 대해서 배당을 제대로 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기업이거든요. 지금 그런 걱정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3개월 전만 해도 굉장히 안 좋았던 기업인데 지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그거 생각한다고 그러면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양호한 거고요. 실제 굉장히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걱정 없이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워스트 종목 세 종목을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는 베스트 종목 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다시 이제 백투 노멀로 돌아가는 관련된 기업도 있고요. 오랜만에 또 홈디포도 있는데 첫 번째 종목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입니다. 주가가 10% 넘게 올랐는데 이렇게 네. 항공주가 오르는 이유는 다시 여행객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가요? 네, 오늘 이제 베스트 주식에 이제 관련된 것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 네.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딘가로 나가는 거죠. 어딘가를 가는 거. 네. 그러니까 백투 노멀인데 완벽한 백투 노멀은 아니지만 뉴 노멀로 가는 시대에서 해외까지는 안 가지만 못 가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만 국내 여행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올 여름 지금 여름 특가 상품이 다 사라지고 있거든요. 다 팔려 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 따라 보니 이제 비행기에 대한 요금 이런 것도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되겠고, 그래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무슨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올라간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12.5%나 올라갔고요. 다만 이제 당장 회복하는 건 아니고요. 완전하게 그 여행 수요나 국제선까지 가려 그러면 달러에 2023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이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해외여행 가는 건 좀 늦어질 것이고요. 국내 여행은 올해 상당 부분 회복되겠죠. 바로 그런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첫 번째 종목 항공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 가운데 더 좀 돋보이는 사상 최고가인지인 이번 주에 기록한 종목은 익스피디아입니다. 익스피디아의 네. 기사 대단하네요. 네. 여러분들이 어느 여행 사이트를 들어가건 간에요. 네. 예. 연관이 되죠. 우리나라 무슨 하나투어 이런 거에서 여행이나 아니면 인터파크 여행이 아니라 약간 영어 이름으로 써 있는 그 웹사이트를 가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에 대한 95%는 두 개의 회사가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가 익스피디아고 하나는 부킹홀딩스인데요. 얘네들이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호텔도 하죠. 여기서 들으면 항공도 하죠. 얘네들이 요즘 렌트카도 하죠. 또 그 부킹홀딩스 같은 거는 오픈테이블이라 해서 예약 쪽 식당 예약까지 네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번 주에 다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다 아까 같은 얘기죠. 어딘가 예약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딱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관련해서 이번 주 여전히 혼조권에서 여전히 안 올라간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행 관련해서 에어비앤비가 여전히 논란의 한복판에 있다.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뭐 좀 시간이 돼서 말씀드리면 에어비앤비는 논란의 항복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어비앤비는 지금 100달러거든요. 네. 200달러죠. 딱 200달러, 201달러 정도로 알고 있는데 목표 주가 평균은 170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월가 의견대로면 15%가 빠져야 되고요. 중립 의견이 절대 다수고 매수는 두세 명밖에 없고 매도 의견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그 서로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2021년, 22년에 미국에서 서비스 기업 중에 최대 가치가 나올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경기가 조금만 좋아지면 막 올라갈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작년에 재미없었던 거는 이거는 자산이 없잖아요. 호텔은 자산이 있어야 돼. 호텔 중에는 네. 자산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매출이 나면 그냥 이익으로 나올 수 있는 마진이 엄청 높은 건데 작년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매출보다 이익이 손실 더 컸어요. 작년은 워낙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기대감 내년까지 보면 저는 상당히 좋다고 좀 보고 있는데 월가의 시각은 아직은 이제 숫자가 떨어져야 되는데 상세가 보세요. 매출보다 손해가 더 컸다니까 영업 손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재미없고 논란이 많은데요. 뭐 장기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보고 그럼 있죠. 그럼 숙박을 하는 게 아니고 놀러는 가되 숙박하지 않고 네. 뭐 가족끼리 차에서 잔다든 이렇게 해서 왜냐면 여행 가면 잠을 자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 에어비앤비가 당연히 매출이 좋아지면서 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말씀하셨지만 주가가 부진하기 때문에 잠을 안 자는 건가요? 그럼 뭐 비박, 아니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위니바고 같은 아, 그렇죠. 그 RV 카들 있잖아요.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캠핑카라 그러나요? 우리나라 모빌카 이런 거. 네.
모빌홈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작년 엄청 올라갔죠. 네, 주가 사상 최고가 막 갔었죠. 작년 가을까지. 이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많이 나가지를 못하니까 어쨌든 뭐 제주나 강원도 지역에 네네.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라고는 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뭐 그런 거를 월마다 월 단위로 빌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머무는 경우가 있죠. 많더라고요. 뭐 호텔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를 피해서 지내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과연 미국에서도 만약에 그런 문화가 생긴다면 에어비앤비가 대박나지 않을까? 그렇죠. 대박나죠. 참고적으로 보면 그 소위 5대 그 호텔 체인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메리엇 있고 인터콘 있고 뭐 힐튼 이런 거 5대 체인이 전 세계 5대 체인이니까 그 브랜드가 수많은 브랜드를 수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메리엇도 누가 갖고 있고 수많은 갖고 있는 것들이 전 세계 객실 수가 제가 또 이런 약간 디테일이 있는데 400만 개가 있습니다. 400만 개. 전 5 빅 홀 그 빅 그 형님들이 네. 전 세계 객실 수가 400만 개거든요. 네. 엄청 많아요, 그게요. 얘네가 700만 개 갖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에어비앤비는 700만 개. 그렇죠. 매출만 늘어나면 얘네를 따라올 수가 없고요. 한 번에. 그 수준을 따라올 수는 얘네보다 그 소위 총마진이라는 개념이 있다. 회계학적으로요. 총마진이 얘네보다 높은 회사는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자입니다. 비자. 네. 비자가 총마진이 한 75% 나오거든요. 얘네가 한 68% 나옵니다. 과연 이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런 호텔이든 뭐든 예약을 하려면 익스피디아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관련해서 핫할 수가 없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익스피디아와도 에어비앤비는 결이 살짝 달라서 앞으로 어떤 기업의 주가가 또 실적이 더 각광을 받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유토피아님은 차박 이야기하셨는데 요새 그게 차를 네, 맞습니다. 약간 개조해가지고 차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베스트 세 번째 종목 볼 텐데요. 홈디포입니다. 홈디포는 사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핫했던 그런 기업인데 좀 네. 소강 상태에 접어들다가 다시 핫해지고 있어요. 이게 작년 이제 가을에서 확 핫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서 네. 쉬는 거죠. 이거랑 로스다 같은 형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집안에 이제 꾸미는 거에서 관련된 것들이 또 웨이페어도 있고 뭐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 같이 올라갔다가 다시 좀 쉬었는데 요즘 다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쉬었다고 뭐 해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박스권 기간 조정만 있었다가 다시 가는 분위기인데요.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것이 주택 개선이라는 것이 집을 계속 사거나 팔 때마다 이게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때 뭐 페인트도 칠하고 네. 콘도도 칠하고 다 칠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변수는 주택 시장이 거래가 많이 되면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요즘 그 모기지도 올라가지만 여전히 핫하거든요. 주택시장이. 네. 그래서 여전히 강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그 빼먹은 것 중에 하나가 워스트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워스트에 빠진 게 쿠팡이죠. 쿠팡이 워스트인데 저희가 이제 얼마 안 되게 빠졌고요. 상대적으로 쿠팡이 빠지면서 부각된 거가 어저께 사상 최고 같은 거 있죠.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다 아는 기업. 네이버가 어저께 사상 최고 같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네이버가 딱 올라가는 이유는 저는 딱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지난주 화요일날도 소개해드렸잖아요. 쿠팡이랑 네이버랑 이마트 보여드렸잖아요. 물론 판단을 각자 하시겠지만 딱 그 그림을 보면 네이버가 너무 싸거나 아니면 쿠팡이 비싼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들이 평가를 하지 않나 안 했나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신세계가 최근에 손을 잡았잖아요. 네. 저는 정말 이제 사실 그동안 이 로켓 배송에 너무 영향을 크게 받아서 쿠팡에서 쇼핑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네이버가 만약에 그 풀필먼트 서비스를 확실하게 잡고 있는 신세계와 함께 뭐 2시간, 3시간 배송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것만 되면은 이제 이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어쨌든 관련해서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이제 홈디포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다시금 지금 이전 고점까지 주가의 회복이 발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의 고주알은 베스트 워스트 세 종목씩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확인해볼 주요 포인트는 오늘 없습니다. 없네요. 지표도 한산하네요. 없고 예 종목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오늘 아마 여러분들 눈이 아프게끔 다 10년을 국제 수익률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은 좀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제 그렇게 빠졌는데 인간적으로 또 빠지겠습니까? 오늘 반등하겠죠? 네네. 오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서 오늘 하루는 10년 국제 수익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7일간의 무료 체험 서비스 계속해서 7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방법만 말씀드립니다. 영어문 글로벌 MTS를 다운받으시고요. 다운받으신 다음에 메뉴에서 프리미엄 클릭하시고 나서 미주미를 신청하시면 일주일 동안 무료 체험이 가능하고요. 일주일이 지나면 0.1% 수로가 올라가는데요. 여러분들 뭐 종목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얻는 거 가장 좋습니다. 근데 영상이 하나 이제 준비가 될 건데요. 네. 3월 27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제가 강의합니다. 네. 제가 강의해서 나홀로 기업 분석 끝판왕이라는 제목으로
해갖고 제가 한 시간 동안 아마 한 시간 반 정도 할 거니까요. 들어와서 보시면 좋은데 이걸 별도로 보시려고 그러면 비용이 드는데 일단 역시 미주미 초이스 오시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혹 주변 분들 말씀하셔서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AI가 발굴한 미인주 오늘은 노스롭 그루먼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많이들 요즘에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이거 혹시 교수님 미남주 아닙니까? 아 저는요. 미남주. 이거는 저나 본부장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개발한 AI가 AI. 발굴해 주는 건데 네. 뭐 AI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저희 평가 기준이 있는데 갑자기 주가는 재미없는데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숨겨놓은 거거든요. 아 이걸요? 왜요? 네. 어디다 숨겨놓으셨어요? 왜 숨겨? 제가 주말 정규 공부에다가? 내일 주말 정규 방송하는 게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니 숨겨놓았다기보다는 이제 내일 이런 거가 좀 움직일 만하다라고 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네. AI가 발굴을 해냈어요. AI가 제 머리를 어디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컴퓨터 들어갔다 오신 건가? 아, 진지하게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제가 내일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릴 텐데 지금이 작년에요. 작년에가 전 세계가 다들 다운됐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작년에는 심지어는 방위산업 있죠. 방위산 업체들도 재미가 없었어요. 네. 그게 흥미롭습니다. 작년에는 전 세계 분쟁이 뭐 매번 있었다는 생각이 없었는데요. 지금 올해 있죠. 사우디나 중동에서 무기를 엄청 사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아, 진지하게 아, 말씀드리면. 네, 근데 상대적으로 예전에 보면 중동에서 러시아에서도 무기를 사고 지금 중국에서도 무기를 샀는데요. 네. 미국에서 점유율 올라갔습니다. 미국 방위산업 회사들이. 왜 그럴까? 그런 이유까지는 디테일이 들어가니까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사우디나 중동 지역에서 올해 지금 그 미국산 방위산업 첨단 무기에 대한 수입이 늘어나고 기름값이 올라서 수익이 늘어나서 그 돈을 무기를 사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한 건 내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노스롭 그루먼은 혹시 군수 업체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85점의 매력 점수가 나오고 있는데 네. 상위 2%입니다. 2%. 오? 엄청나게 높은 네, 점수니까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정가는 $359 이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매수 충분히 여러 개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노스롭 그루먼은 여러 가지 무기 체제가 있는데요. 저같이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우리를 보면 드론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애들 장난한 거나 드론 카메라를 얘기하는 거죠. 네. 조금 이걸 좀 아는 분들은 unmanned aircraft라고 그러거든요. 왜요? unmanned? 사람이 아닌 unmanned 네. 영어 그 부정어원 아닌 비행기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폭격기 그런 거 그렇죠. 있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무기 딱 실어가지고 아, 딱 그런 거에 보면 이제 보잉이나 얘네가 그냥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사이트 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는 안 볼래요. 저는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인지조화가 안 돼서 네,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주얼 고주얼이 시간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또 장우석 공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 리그, 선물 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